안녕하십니까.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이 영상을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실내에 회원님들이 또 연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2층, 3층 있고요. 저희 스튜디오의 규모는 현재 지금 115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배우고 계시고 많이 여기 이용을 해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왜 소개를 좀 드리고 싶냐면, 저희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는 또 어떤 공간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해서 이 옆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좀 넘기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연주 아트홀이 있고요. 그래서 한 70-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개인 연습실은 총 19개가 있고요. 그리고 방마다 개인 에어컨과 스프링클러와 소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방은 다 방음부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100여 명이 조금 넘는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은 이 스튜디오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색소폰 이 교재 사업과 뭐 유튜브 촬영과 공연 기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최상의 공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차 시설은 매우 좋습니다. 일단 대학가 앞이고 저희 상가 뒤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많고, 제가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와 악보집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연주곡이 완성이 되면 연주 영상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레슨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습실은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회원님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 향상음악회는 3, 6, 9, 12월에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또 성년회로 또 굉장히 큰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교육적인 간섭과 또는 회원님들 간의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용을 했는데도 트러블이 난 적이 아직까지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연주곡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연주곡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곡이 크게 1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곡이 13개의 레벨로 나눠져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자 개인만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주곡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색소폰의 정석과 색소폰 튜터로 개별적인 레벨에 맞는 연습책이 함께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실력이 향상이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굉장히 오래 스튜디오를 다니고 계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4월부터 4, 5, 6, 7, 8, 9, 10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매달 동네에 나가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들을 항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색소폰 소리를 또 들려드리고 또 색소폰을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영향력 있는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에는 또 아트홀에서 약 한 30여 명 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색소폰 아마추어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끼리 모여서 또 오케스트라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마다 합주를 하는데 우리만의 연주곡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으로 이렇게 앙상블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창단한 지는 거의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튜디오 내에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복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학원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회원님들의 악기를 무상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광호 색소폰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색소폰을 연습만 하러 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되게 재미를 느끼고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회원님들이 이 아카데미를 이용하시는데 부담되지 않는 비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더 이렇게 좋은 교육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고 또 제대로 된 교육자 아래에서 이 색소폰을 배우는 그러한 많은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색소폰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고 저의 생각은 정말 많은 색소폰 연주자 분들과 많은 색소폰 선생님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색소폰 튜터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색소폰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색소폰 튜터를 활용하셔서 이 교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 내가 지금 커리큘럼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이 색소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지루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레슨이라는 선입견이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인식이 남게 되겠죠. 굉장히 좋지 않는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 튜터를 열심히 저도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이거를 개발하고 만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정말 빨리 실력이 향상되셨으면 좋겠고 색소폰을 전공한 또 색소폰 선생님들도 이 책을 받아보셔서 또 이 교육에 많이 사용하셔서 좋은 영향력 있는 이런 교육 교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또 점점 이러한 좋은 이런 교육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소개 겸 바라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여러분들께 주절주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제가 좀 뭔 얘기를 하나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색소폰을 어쨌든 빠르게 잘 효과적으로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야 오래 남고요. 그래야 한 달에 배워도 그 한 달을 배운 거 가지고 제대로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